승부차기! 예! 도전 승부차기! 양 팀 각각 남자 출연자 5명은 독일 선수 5명과 교대로 승부차기를 펼친다. 강 팀 대 독일 팀, 이 팀 대 독일 팀으로 진행. 각각 강팀, 이팀 대결을 펼쳐서 어떤 분이 더 저분들과의 대결에서 골을 많이 넣느냐 이걸로 한번 승부를 몸풀기 대결 한번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먼저 강팀, 이팀 응원전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 강팀이 먼저 응원전. 예. 예. 강팀 응원 시작. 2006년 독일 월드컵 대한민국 4강을 기원하면서 지금부터 본격적인 강팀의 응원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설명이 있어. 강팀 파이팅!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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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뭔가 대여. 자 일단 달러. 야! 저희 엑스맨 오늘 그 저희와 함께 승부차기 대결을 펼친 이곳 클럽 선수들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FC 부록산 선수들을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이쪽으로 와주시죠. FC 부록산 우리 이 축구팀과 한번 대결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FC 부록산? FC 부록산. 우리 FC 안디맨산. 이야 삼겹살 오케이. 부록산. 야, 아, 삼겹살. FC 안창살과 삼겹살. Yes. 어떤 팀이 먼저 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강팀이 먼저 한번 대결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팀! 본격적으로 몸풀기 대결 우리 그 독일 FC 브룩살 팀과 저희 일단 강팀이 먼저 한번 대결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말이죠. 강팀 우리 그 전진 씨가 처음으로 픽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골키퍼 저 선수 이름은 지금 막 파악이 됐습니다. 스반 선수입니다. 스반 우리 전진 씨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긴장된 순간 우리 대표 선수 나 떨려. 우리 FC 브룩산의 대표 선수 우리 12번 필립 선수가 나왔습니다. 필립 같이 필립 골입니다. 골이에요. 필립 아주 대각선 쪽으로 정말 뭐 골키퍼가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을 아 그 구석으로 공을 넣습니다. 괜찮아요. 1대 1. 지금 양 팀. 자, 다음.
에릭! 에릭 씨. 자, 드디어 나오죠? 자, 두 번째 키커. 아,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에릭 씨. 자, 과연 에릭 씨가 두 번째 골을 성공시킬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자, 슛! 안타깝습니다. 골포스트. 역시 저 선수 축구 아 물론 잘하지만 역시 농구가 주력 종목인 것 같습니다. 전진 씨가 또 골키퍼를 보기 위해서 지금 골대 앞에 서 있고요. 이 선수 요나스. 자 한번 합니다. 1대1 대결입니다. 자, 뭐라고요? 하하.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잠시 숨을 고르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상대에게 여유를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상대는 아직 하하 씨에 대한 정보를 몰라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독일 선수들이 하하 씨의 정체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그 독일 선수들이 뭔가 이상한 손 동작을 하고 있죠. 그렇죠. 네.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통해서 지금 뭔가 답답합니다. 여쭤보고 싶어요. 자, 우리 하하 씨, 자 씨. 아니고 여기가 좀 말농장이에요. 바닥에 조금 저 말들의 그 좀 약간의 그거 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워낙 기분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게 문제겠습니까? 대단합니다. 이번에는 9번입니다. 9번 마지막이 아니군요. 우리 데니스 선수. 자, 이 9번 데니스. 상당히 또 귀여운 영모의 선수입니다. 데니스 선수. 여유가 있고요. 막으면 우리 강팀이 이긴다고 볼 수 있죠. 거의. 만약에 데니스 선수를 막으면은 여유가 생깁니다. 우리 전진 씨가 아까 한 골을 막아냈거든요. 자, 씨. 실력을 보여줍니다. 예. 사실 실력을 보여줘요. 보여줍니다. 백남바 9번은 아마한테랑 주는 번호가 아니거든요. 아 정확하게 좀 해주세요. 백남바라는 말이. 아 백넘버. 백넘버. 백넘버 9번. 좋습니다. 예. 자 다음 강팀의 키커. 에디. 에디. 오케이 강. 네. 상당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자 시. 우리 팀 선수들도 상당히 당황하고 있는 지금 그 모습이에요. 자 일단 그 이번 선수 11번 요헨 선수. 요헨 좋습니다. 자 요헨 아직 호루라기를 안 불었는데 요헨 이거 말이죠. 아니 호루라기를 불지 않아서 말이죠. 근데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넣는데도 제가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말이 안 돼요. 답답합니다. 자 우리 드디어 2분 남으셨습니다. 야 전진 멋있다. 우리 강팀장님 저 보세요. 저분은 아마도 지금 그 마음속으로 두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웃길까 넣을까.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먼저 오늘 저 승부의 향배가 가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자, 9번 선수가 다가가네요. 자, 지금 저 선수 말이죠. 데니스 선수인데 말이죠. 저분 묘하게 우리 강호동 씨와 약간 무슨 라이벌 관계 같은데. 그렇습니다. 에이스네 에이스를 알아본다고요? 독일 선수. 강호동 씨, 독일에서 통해요. 아, 대단합니다. 역시 독일에서 통합니다. 역시 입담보다는 몸짓이 강호동 씨에게. 그렇죠? 자. 대단한 장타를 선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못하는 운동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만능이에요. 그렇습니다. 못하는 운동이 없고요. 못 먹는 음식이 없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자, 이 선수의 승만 전진 선수가 막아내면 되죠. 자, 전진 선수도 굉장히 지금 중요한 순간입니다. 아까 그 한 골을 막아냈기 때문에 전진 선수의 한번 또 선전을 기원을 해보겠습니다. 자, 스포 선수 상당히 좀 날카로운 눈으로 저를 보고 있는데요. 긴장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허를 찌르는 공격을 보였어요. 자, 이제 제안 하나 하죠. 제안. 네네. 이제 서로 상대방 팀 중에 한 명 골라줍시다. 그분들의 대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FC 브룩살 한 선수를 좀 지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과연 에이스를 지목할지. 경기에 이기려면 말이죠. 아, 역시 에리. 아, 에리. 좋아. 야, 지금 에리 유일하게 지금 그 강팀에서 골을 못 넣었기 때문에 FC 브룩살, 아, 결국 에릭. 야, 이거 말이죠. 하하 씨. 여기는 우리 FC 브룩살에서는 우리 하하 씨의 실력. 이거 지금 에이스로 보고 있다는 얘기죠. 야, 우리 에릭 씨. 자, 아까 실수를 만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릭 파이팅! 시. 최선을 다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강팀이 어느 분을 지목하느냐가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동점으로 끝낼 수 있느냐 아니면은 강팀이 우리 그 에릭 씨가 한 분을. 자, 우리 에릭. 에릭 씨는 지금 이걸로라도 팀에 기여를 하겠다. 예. 아, 좋습니다. 본인도 알고 있다는 듯 찡긋하면서 나오셨어요. 자, 상당히 그 FC 브룩살 여러 가지 선수들 가운데는 가장 조금은 긴장을 많이 하는 선수예요. 지금도 긴장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막아줘. 자, 씨. 요걸로 무승부가 되던 승부를 가리던 마지막으로 하도록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 이 선수가 한번 에릭 또 뽑혔어요. 에릭 이거 말이죠. 아, 에릭군. 야, 이거 지금 좀 계속 상대팀에서는 에릭 씨만 지금 집중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다음 우리 독일 팀도 어느 선수가 할지 대충 짐작이 또 되죠. 사실 이 팀에서는 박명수 씨 지금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자, 지금 에릭 씨와 라이벌 관계 있고요. 아, 지금 긴급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골키퍼가 장갑도 안 꼈어요. 이거 에릭 씨. 아, 자, 에릭 씨.
난 최고의 남자야. 자, 시. 할 수 있어. 자, 이렇게 되면 오늘 에릭 씨는 세 번 슛을 넣어서 세 번 다 노골이죠. 사실 이렇게 되면 우리 그 한 번을 잘 지목을 해서 말이죠. 동점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분이 또 웃고 계시죠? 아, 그분에게 공을 선물하네요. 이거 말이죠. 이거 말이죠. 마치 그 CF의 한 장면 같이. 야, 그냥 지목해도 될 걸 볼을 던져서. 야, 이거 말이죠. 자, 이분 만약에 이번에 못 넣게 되면 방출되겠죠. 사실 이분 굉장히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정의가는 얼굴이에요. 그냥 먼저 뛰어버려. 일단 그 에릭군 세 번 승부차기 해서 좀 상대팀에게 지목이 됐는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전진군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솔직히 말해서 그 세 번째 슛 실패했을 때 어떤 생각 솔직하게 드셨어요? 죽고 싶었습니다. 예. 자, 우리 에릭군 어찌됐든 잘 됐습니다입니다.